이번 시간에는 2019년 고등학교 1학년 진명여고 1학기 기말고사 문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어. 다음 보기 중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 그렇지, 그렇지. 자, 운동량 구하는 식이 어떻게 돼? 위에 적혀있지만 운동량 구하는 식은 P는 질량 곱하기 속력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질량이 같을 때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이 크다. 맞죠? 자, 니은 볼게요.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항상 같다.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었죠.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랑 같은 것은 아니야. 그치? 그래서 변화된 양이 같기 때문에 니에는 틀린 내용일 겁니다. 자, 디귿.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같은 경우 충격량 구하는 식 어떻게 되죠? I는 F 곱하기 T, 힘 곱하기 시간이었죠. 힘을 받은 시간이 길어지면, 얘가 길어지면 힘은 어떻게 돼? 작아진다 되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때는 3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일단 5m per sec의 속력으로 라고 나와있지. 그리고 질량이 얼마라고 나와있다? 3kg이다 라고 나와있어.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을 구할 수 있을까? 처음 운동량은 질량 3kg 곱하기 속력 5m per sec 하니까 15kg 미터 퍼 세크 나오겠네. 처음 운동량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 운동 방향으로 라는 거. 그러면은 더해지는 거다. 그지? 일정한 힘이 작용하였더니 2초 후에는 운동량이 2배가 되었대. 자, 그러면은 나중 운동량이 얼마 됐다? P 나중 운동량 30 됐다라는 얘기지. 2배가 되었으니까. 그러면은 운동량 변화량을 볼 수 있어. 그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되니까 얘가 15kg m per sec니까 얘가 뭐다? 충격량이죠. 그리고 충격량 구하는 식은 힘 곱하기 시간. 여기까지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2초 때 속도는 물었어요. 그쵸? 어떻게 구해요? 나중 운동량이 30이니까 30은 질량 얼마? 3kg 곱하기 속도 v 되니까 v가 10m per sec다. 맞죠? 2초 동안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라 그랬어. 그지? 30 아니고 15여야 되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2초 동안 물체에 적용한 평균 힘의 크기 물었습니다. 어떻게 구해? 15는 힘 곱하기 시간인데 시간이 얼마라고? 2초라고 했다. 그치?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 나와요? 7.5N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3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질량이 2kg인 물체의 운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있어. 그래프 잘 봐야 돼. 시간에 따른 운동량 그래프란 말이야. 시간에 따른 운동량 그래프.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얼마라고? 시간이 0일 때 처음 운동량이 0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2초일 때의 운동량이 얼마라고? 6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4초일 때의 운동량도 얼마라는 얘기야? 6이라는 얘기야. 그치? 자, 요렇게 두고 2초일 때 이 물체의 속도 물었잖아. 운동량은 어떻게 구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속도는 2 아니고 얼마? 3 나와야 되죠. 3m per sec다. 2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야. 그럼 0에서 2초까지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야? 6이지. 그러면 이 6이 충격량이 될 거잖아. 그래서 충격량은 6N 곱하기 sec. 맞죠? 0에서 2초 동안 물체에 적용한 평균 힘 물었다. 그치? 충격량이 6이니까 충격량은 어떻게 구했다고? 힘 곱하기 시간인데 시간이 2초잖아. 그러면 힘은 얼마 나와? 3N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 4번 되겠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그래프에서 시간 힘 그래프잖아. 시간 힘 그래프 나오면은 여기 넓이가 뭘 나타내는 거다? 충격량을 나타내는 거다 라는 거 알고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이다. 그지? 질량이 2kg인 물체다.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얼마라고? 0이라는 얘기지. 정지해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량이 0이다라는 거.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4초 동안 힘이 작용했대. 힘이 4초 동안 작용했대. 자, 기억. 2초일 때 나와있다. 그치? 그러면은 2초일 때 충격량을 볼거야. 아니, 여기 운동량 말고 2초일 때 충격량. 0에서 2초 사이에 충격량 봤더니 넓이 구하면 된다. 그지? 2, 8이니까 2초일 때 충격량은 얼마? 8 된다. 그치? 그래서 8이다 라는 거. 얘가 뭐다? 운동량 변화량이잖아. 근데 처음 운동량이 0이니까 2초일 때 운동량은 얼마 나와요? 8 나오겠죠. 8. 그래서 2초일 때 운동량이 8 나오고 질량이 얼마라 그랬어? 2kg이니까 속력은 얼마 나온다? 4가 나오겠지. 그래서 기억은 2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4m/s이다 라고 하는 거 맞고요. 자, 물체는 0에서 2초 동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등가속도 직선 운동. 자, 지금 힘이 4초 동안 작용을 했는데 힘이 얼마 작용했어? 0에서부터 자, 0에서 2초 동안에 작용한 힘 볼게. 힘이 0에서부터 2초 사이에 작용한 힘이 0N에서부터 8N으로 점점 증가하는 거야. 그치?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할 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일어나. 근데 힘이 증가했잖아. 일정한 것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그냥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등가속도 아니고 가속도 운동을 해. 그래서 속력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 아니라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아니다 라는 거 알면 돼요. 자, 디귿. 0에서 4초 동안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 그냥 넓이 구해주면 된다. 그지? 0에서 4초까지의 넓이 충격량이 얼마? 16이니까 운동량 변화량도 16이다. 그래서 디귿 내용 맞는 내용이지.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이제 관성에 대한 문제다. 그지? 관성은 언제 작용한다고?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알짜 힘이 0일 때.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이 관성이야. 자, 그러면은 정지한 물체는 관성이 작용하면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한다? 정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관성의 크기는요, 누구하고 비례했다? 질량하고 비례했죠. 무거우면은 관성이 크고 가벼우면 관성이 작다. 속력하고는 관계없었어요. 그래서 니언도 틀린 내용이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어떻다? 크다. 관성이 크기 때문에 운동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맞는 내용이네. 디귿. 하나만 맞으니까 답은 2번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 문제는 5번까지 끝났고 6번부터 화학 문제네요. 서로 다른 두 원자라고 나와있다. 그러면 이 원자가 뭔지 우리 분석을 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3개 있으니까 리튬이야. B 같은 경우에는 2개, 8개에서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으니까 얘는 염소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리튬은 일족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다. 맞고요. B는 염소야. 그치? 염소는 17족 원소잖아요. 17족 할로젠 원소입니다. 할로젠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 한 개를 얻으면 누구하고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려요. A와 B의 화합물 이온 결합을 할 거야. 그치? 리튬은 이온이 되면 Li 플러스가 될 거고요. 염소는 Cl 마이너스 염화 이온이 될 거야. 그래서 1대1로 결합하니까 화학식은 AB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몇 가지 원자의 원자과 전자를, 원자과 전자를 가장 바깥쪽의 전자수다. 그치? 점으로 나타냈대. 그러면 A는 2족 원소다라는 거 알 수 있어. B는 14족 원소지. C는 16족 원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D는 17족 원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모두 2주기 원소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A는
베릴륨, B는 탄소, C는 산소, D는 플로린이다 라는 거 알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A와 D가 만나면 A는 2족이고 D는 17족이니까 얘는 BE 2 플러스 될 거고요. 얘는 F 마이너스니까 A는 하나, D가 두 개 돼야 돼. 그래서 AD2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B와 C는요 둘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무슨 결합에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맞죠? C2 산소다, 그치? 공유결합 물질로 원자과 전자수에서 두 개가 부족한 상태니까 전자상 두 개를 공유한다. 그래야지 비활성기체와 같은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디귿 내용도 맞는 내용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때는 4번 답이 되겠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화합물 A, B와 B, C의 화학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이 됐을 때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야. 그래서 A는 나트륨이온이다 라는 거 알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B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이 됐는데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가져. 얘는 뭐다? 플로리나 이온이다 라는 거 알아야 돼. 자, 이제 B, C가 요렇게 무슨 결합했다? 공유 결합했어. AB는 이온 결합했고요. 그럼 B는 왼쪽에서 플로린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C는 수소다 라는 거 알고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이렇게 원소기호 적어놓고 문제를 풀게요. 원자 번호는요 A가 가장 크다. A가 11번이죠. 그래서 A가 가장 크다 맞는 내용이야. B의 원자과 전자수는 17족 원소이니까 원자과 전자수 7이다 맞아요. C는 1족 원소로 비금속 원소이다. 맞죠? 수소니까 비금속이야. 1족이라고 무조건 금속이라고 하면 안 돼. 수소는 예외적인 경우. BC는 공유결합, AB는 이온결합을 했는데 BC는 공유결합을 해서 기체 상태로 존재해.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낮다. 그래서 AB보다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낮다라는 것. 자, 여기서 많이 틀리는 게 공유결합이 결합력이 강하고 이온결합이 결합력이 공유결합보다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높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죠. A와 B. A는 지금 3주기 원소예요. 그쵸? B는 2주기 원소죠. 그래서 서로 다른 주기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주기율표 한번 적어놓고 문제를 풀면은 좀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물질의 어떤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홈판에 약숟가락으로 염화나트륨과 설탕을 한 숟가락이 넣었대. 염화나트륨이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죠. 자, 얘를 고체 물질의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했대. 둘 다 흐르지 않았어요. 비커에 증류수를 10ml 담고 과정 1의 고체를 각각 넣어 녹였대. 그래서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했더니 염화나트륨은 전류가 흐르고 설탕은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둘 다 전기전도성이 없었죠. 그래서 염화나트륨도 전기전도성이 없다 돼야 되고요. 수용액에서 전자가 이동하여 전류가 흐른다. 전자가 이동하는 거 아니고 누가 이동해요? 이온이 이동하는 거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동해요. 그래서 얘도 틀린 내용이야.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다. 맞죠? 고체 상태에도 전기전도성이 없고 수용액 상태에도 전기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0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진다. 이온결합,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인데 힘을 가하면 양이온과 양이온, 음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부서진다. 쉽게 쪼개진다. 드라이아이스, 아스피린은 공유결합 물질이다. 라는 거 맞아요. 자, 증류수보다 염화칼슘 수용액이 세모를 더 녹슬게 한다. 염화칼슘 수용액은 수용액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크죠. 그래서 전자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전해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화 한온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녹슬게 할 수 있다. 제설 효과는 공유 결합 물질이 이온 결합 물질보다 좋다. 제설제 사용하는 게 뭐였다? 염화칼슘이었죠. 염화칼슘. 염화칼슘은 무슨 결합하고 있는 물질? 이온 결합하고 있는 물질이다라는 거. 그래서 물에 녹아서 농도를 높여줘야 돼. 이온으로 만들어져야지 녹는 점을 좀 더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잘 녹지 않도록 어는 점을 낮춰줘서 잘 얼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어는 점과 녹는 점을 낮춰서.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보다 이온결합 물질이 더 좋다라고 돼야 돼.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루비. 루비는 산화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은 금속과 비금속의 이온결합 물질이다 라는 거 알면 되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 10번까지는 화학 문제였고 11번부터 이제 생명과학 문제네. 11번 문제. 유전자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설명을 했대. 자,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물었어. 자, 모든 생명체가 공통조상에서 진화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자, 이거는 그래서 뭐라고 해서 유전자가 바뀌면은 유전 형질이 나타난다라고 했다. 그래서 공통조상에서 진화했다는 것은 헤모글로빈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이 나타나야 되지. 근데 그런 비교가 없어. 그래서 기억은 알 수 없는 내용이야. 알 수 없어. 니은,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 이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건 알 수 있지. 유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 바뀌어서 형태가 바뀌었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사와 번역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알아? 모르지. 여기서는 전사는 핵 속에서,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그래서 답은 니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요. 가는 효소 X에 의해 기질 A가 생성물 B로 전환되는 반응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1과 2 조건을 나타낸 표이고 나는 1, 2 시간에 따른 B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생성물의 농도죠. 그쵸? X가 가장 잘 작용하는 온도는 37도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얘가 가장 잘 작용한 거잖아. 그지? 실험 2가. 그러면 더 빠르게 반응을 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실험 2에 해당하는 것이 기억이지. 더 빠르게 반응한 거. 그럼 실험 1에 해당하는 것은 뭐다? 니은이다 라는 거 알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쨌든 반응이 끝나면은 더 이상 반응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는 동일하게 만들어질 거야. 됐지? 기억. 효소 X는 주성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효소 X는 주성분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37도씨에서 가장 잘 작용한다 라는 거야. 맞아요. 기억은 2의 결과이다. 맞지? 아까 연결해줬죠. T1일 때보다 T2일 때 기질 A의 농도. 자, T1, T2를 봤을 때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B의 농도가 높다. B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야? 기질 A가 반응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지. 그럼 반응을 했다라는 얘기는 얘의 농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는 서로 다른 농도의 염화나트륨 용액에 적혈구를 넣었대. 자, 이거 그러면은 삼투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이야. 그치? 삼투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자, 정상일 때랑 A일 때, A는 빵빵해졌잖아. 그치? 그러면은 NaCl의 농도가 낮은 거야. 저장액이라고 얘기를 하지. 저장액. 농도가 낮은 쪽에 넣었기 때문에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흡수가 된 거야. 자, 그리고 B는요, 쭈글쭈글해졌잖아. 그러면 NaCl의
농도가 높은 거야. 수산화, 염화 나트륨 수용액의 농도가 높은 겁니다. 고장액에 넣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고장액에 넣었더니 어떻게 돼? 여기서 물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쭈글쭈글해졌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었어. 나는 용혈된 적혈구의 비율이잖아. 용혈이 되었다는 얘기는 터졌다라는 얘기야. 그럼 무조건 어디에 넣었다? 저장액에 넣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 C1이든 C2든 상관없어.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는 거야 지금? 저장액에 들어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럼 기억 볼게요. A용액의 염화나트륨 농도가 B용액의 염화나트륨 농도보다 낮다. 맞지? A가 저장액, B가 고장액이니까 기억 내용 맞는데요. 염화나트륨 용액의 농도가 C1일 때 이 용액은 등장액이다. 아니지. 용혈이 됐잖아. 그럼 무조건 저장액이다 그랬지. 등장액은 없어. 저장액이야. 용액 농도 C2일 때 적혈구의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자,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서만 일어나? 식물세포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그치? 적혈구는 동물세포이기 때문에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틀린 거야.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자, 그림은 사람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표는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일단 가닥 1과 2를 먼저 완성을 시킬 거야. 그러면은 가닥 1과 2를 완성을 시키는데 아데닌 아데닌 구아닌이니까 타이민 타이민 사이토신 될 거고요. 사이토신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아데노신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될 거야. 자, 여기에서 RNA 가닥이 UU 유라실 유라실 사이토신이 만들어졌대. 그러면 누구하고 상보적 결합을 한 거야? 누구 가닥이 전사가 된 거야? 가닥 2가 RNA로 뭐 된 거야? 전사되었다 라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구아닌 유라실 아데닌 구아닌 아데닌 사이토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이 코돈에 대한 아미노산을 정리를 하는 거지. 이제 코돈에 대한 아미노산을 정리를 해. UUC에 해당하는 거 별, GUA에 해당하는 거 GUA는 삼각형, GAC에 해당하는 거 동그라미, CGU에 해당하는 거 네모. 됐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전사에 이용된 가닥 기억은 1과 2 중에서 1이 아니라 2가 전사에 이용되었다. 그래서 기억 틀린 내용. DNA 가닥 2에 존재하는 아데닌의 개수와 RNA에 존재하는 유라실, 아데닌이 유라실로 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다. 맞죠? 가의 배열 순서는 별, 세모, 동그라미, 네모죠. 별, 세모, 동그라미, 네모여야 되니까 틀렸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5번 문제. 자, 우리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에너지를 할 때 이화작용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를 많이 봤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동화작용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잡아줘야 돼. 이만큼이, 여기서 이만큼 잡았는 게 효소가 없을 때의 이 A, 활성화 에너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잡은 얘가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야. 자, 요거를 잘 알아야지 돼. 보통은 이화작용에서는 A가 효소가 있을 때, B가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배웠어. 그래서 여기서 낚이는 거야. 그럼 기억. 이 화학 반응은 에너지가 작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큰 상태로 이동했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다. 그리고 동화작용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내용은 맞아요. 니은.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B에서 A가 된다. 활성화 에너지 아니라 그랬지, BA가. 그래서 얘네들은 활성화 에너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B 플러스 C에서 A 플러스 C가 된다. 요렇게 되면 맞는 내용 되겠네. 그치?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
효소의 반응열을 조절하는 거 아니지.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거야. 반응열은 항상 같은 거야. 얘는 일정한 상태야. 그래서 틀린 내용.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하나만 되겠네. 기억 하나만 됩니다. 됐죠? 16번 문제. 이제 생명과학 다섯 문제 했고 지구과학 문제로 넘어왔어요. 16번 문제. 다음은 원시 지구 형성 과정이다 라는 거. 순서 없이 나타냈대. 그럼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거지. 어떻게 돼? 핵과 멘틀 분리됐고 원시 지각 형성됐고 원시 바다 형성됐네. 딱 봐도 가나다 순서 되겠네. 핵과 멘틀이 분리돼서 냉각이 되면서 지각이 먼저 형성되고요. 좀 더 냉각이 되면 수증기가 응결돼서 물방울이 생겨서 원시 바다가 생성되더라 라는 순서 알아두면 돼요. 자, 17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나타냈대. 수소 핵융합 반응. 자, 수소 핵융합 반응. 그럼 수소 원자 핵 4개가 융합해서 뭘 만들어? 헬륨 원자 핵 1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기억 이유는 둘 다 맞아요.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정도로 올라가면, 그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 1000만 켈빈이라고 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는 1억 켈빈 이상이 돼야 된다. 18번.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물었어. 그치? 자, 액체 상태에 물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10AU 떨어진 것이 아니라 1AU 떨어져 있지.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태양이 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맞는 내용이겠네요. 답 3번 됩니다. 19번. 규소와 산소의 사면체야. 그치? 결합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얘가 독립형 구조고요. 하나만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면체 결합을 했는데 얘는 망상형 구조야. 망상 구조다. 그지? 자, 독립형에는 누가 있다? 감남석이 있어요. 감남석 독립형. 그래서 왼쪽 그림은 감남석의 구조 맞고요. 오른쪽은 석영의 구조다. 맞지? 석영이 망상 구조이기 때문에 감남석이 석영보다 더 강한 결합 구조를 이루고 있다. 아니지. 석영이 망상. 산소와 규소 사이에서 공유 결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합력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석영이 훨씬 더 강한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내용 되겠네. 그래서 기억 니은인 답은 2번 됩니다. 20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어느 별의 내부 구조와 각 층의 주요 구성 원소를 나타낸 거래. 자, 봤더니 가장 중심에 어디까지 나와 있다? 철까지 나와 있잖아. 그럼 얘는 누구야? 초거성의 마지막 단계다라는 거고요. 이 이후에는 뭐가 일어나?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팽창하는 별의 온도가 낮아져 붉게 보인다. 이거는 적색거성이잖아.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죠.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내부구조이다.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의 내부구조고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 20문제 봤고요. 이제 주관식 문제들 볼 겁니다. 자, 1번은 일단 물리 문제야. 운동량, 충격량 나오는 문제. 그래서 풀어볼 거예요. 주어진 것들 정리를 이렇게 할 거야. 정리를 할 건데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 뭐 비교를 할 거예요. A가 있어. A. A. 그러면 A를 이렇게 정리를 하자. A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A를 정리를 할 건데 A 질량이 2m래. 질량은 A의 질량이 2m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EV의 일정한 속력으로 벽과 수직 방향으로 충돌한 후 그럼 처음 속력이 EV다 라는 거죠. EV야. 그리고 벽과 수직 방향으로 충격한 후 V의 속력으로 튕겨져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중 속력은 어떻게 돼? 반대 방향으로 V다. 마이너스 V 이렇게 적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요. B는 질량이 M이고요. 그리고 V의 속력으로 이동을 하다가 충돌한 후 나중 속력이 마이너스 V다라는 거. 이때 시간 나와 있죠. 충돌하는 시간이 A는 2t초 걸렸고요. 그리고 B는 t초만큼 소요되었다라고 나와있어. 자, 주어진 건 이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자, 충돌 과정에서 물체 A의 운동량 변화량 물었어.
그러면 얘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돼. 근데 크기를 물었으니까 절대값을 구해주면 된단 말이야. 자, 나중 운동량 어떻게 구해? 질량 2m 곱하기 나중 속력 마이너스 v 마이너스 질량 2m 곱하기 처음 속력 얼마? 2v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mv 마이너스 4mv가 나올 거잖아.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mv 나오니까 그럼 크기는 얼마 나와? 6mv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방향이 반대다 라고 했을 때 부호를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준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자, 두 번째,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물었어. 자, 이 충격량의 크기는 뭐랑 같다?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그냥 운동량 변화량을 구해주면 돼. P 나중속도 나중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된다. 얘가 충격량이다 라는 거. 그럼 나중운동량 어떻게 돼? M 곱하기 마이너스 V 마이너스 M 곱하기 V.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MV 나온다. 크기니까 어떻게 돼? MEMV라고 정리를 해주면 된다. 그치? 얘가 충격량의 크기다. 근데 EMV, 뉴턴 곱하기 세크 이렇게 되겠네. 어쨌든 이렇게 두면 되고요. 자, 충돌 과정에서 물체 AB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물었어. 평균 힘의 크기. 자, 일단 충격량을 구했단 말이야.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야. 그러면은 A의 충격량은 얼마였다? 6MV였잖아. 그치? B의 충격량은 얼마였다? 2MV였어. 그러면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 충격량 I는 어떻게 구해?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러면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시간분의 충격량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이때 A의 시간이 ET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A의 힘은 ET분의 6MV라고 두면 되고요. 그리고 B의 힘의 크기는 T분의 2MV라고 두면 되지. 그러면 TT, MV, MV 약분하고요. 2, 6 약분하면 얼마 나와? 3대 2 나와. 그래서 FA 대 FB의 B는 3대 2다 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됐죠? 주관식 1번 문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주관식 2번 문제 볼게요. 이제 2번 문제. 자, 2, 3주기의 원소다 라고 나와있어.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라고 나와있어. 이온결합을 형성해야 돼. 이온결합은 어떻게 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은 무조건 이온결합이지. 그래서 나트륨 금속이고요, 산소 비금속, 마그네슘 금속, 염소 비금속이야. 그래서 어떻게? 나트륨과 산소, 나트륨과 산소 가능하고요, 마그네슘과 산소도 가능해. 나트륨과 염소도 가능하고요, 마그네슘과 염소도 가능해요. 짝지형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의 화학식을 모두 적으라 그랬어. 그러면은 모두 적어야 되니까 어떻게? 나트륨 산소, 나트륨 염소 이런 것들 적을 거야. 나트륨 산소는 Na2O, 나트륨 염소는 NaCl, 마그네슘 산소는 MgO, 마그네슘 염소는 MgCl2. 자, 요렇게 4개 적어주면 됩니다. 됐죠? 주관식 2번. 자, 이제 주관식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결정이다. 그리고 매우 단단하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사용하던 물질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특수한 기능과 성질을 갖도록 새로운 기술로 변형하여 만든 물질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다이아몬드는 어떤 화학 결합인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대. 비금속끼리 결합을 했으니까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이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요, 새로운 기술로 변형해서 만든 물질, 이 물질을 뭐라고 한다? 신소재라고 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4번부터 6번까지 생명과학 문제 한 번에 꽝 내버렸네. 자, 그러면은 일단 그림부터 분석하고 넘어갈게요. 1번은 인지질층을 통과하는데, 인지질층을 통과해, 얘 단순 확산이고요. 자, 이렇게 인지질층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작은 것들 통과할 수 있어. 일단 작은 것과 지용성
이렇게 통과할 수 있고요. 자, 2는 막단백질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야.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큰 분자들 이동해, 큰 것들, 이온이나 이런 것들을 이동하고요. 그리고 수용성 양분들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요렇게 두고 보는 거야. 그래서 촉진 확산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A가 촉진 확산에 해당하는 그래프죠. 그래서 얘는 2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단순 확산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B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얘가 1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알면 돼. 자, 그러면은 주관식 4번. 1과 2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찾으래. 1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나. 나에서 B. 그치? 나에서 B. 2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A. 될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지용성 물질은 어디를 통과해? 지용성 물질은 단순 확산 B고요. 수용성 물질은 촉진 확산 A를 통해서 A 형태로 확산이 된다라고 알면 되죠. 자, 이제 6번. 이와 같은 막구조의 특성이야. 인지질을 통과하는 물질 따로 있고요.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물질 따로 있죠. 그래서 인지질과 막단백질이 선택을 하는 거지. 물질의 이동을 선택한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이제 7번, 8번 지구과학 문제죠.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 근데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라고 물었다. 그치? 지구야, 지구.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누구다? 철과 산소야. 지각이라고 물으면, 만약에 지각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돼요? 산소와 규소가 되겠죠. 근데 지구기 때문에 철과 산소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관식 8번. 지구도 태양계에서 또 다른 작은 시스템을 이룬다. 이 시스템을 이루는 각각의 권 있었죠. 공기, 기권, 물, 수권, 땅, 직권, 그리고 생물권과 나머지 하나 뭐 외부하고 작용하는 지구 외부와 작용하는 외권 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주관식 8번에 남은 외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 1학기 기말고사 진명여고 통합과학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